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의 명절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안녕! 오늘은 진짜 맹독고기를 먹을 거예요. 오늘은 미국의 명절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그래서 땡스기빙을 위해 중일 아침 빨강 떡볶이를 먹방 도전을 실시하겠습니다. 진짜 매울 것 같아. 이 떡볶이를 어떻게 찾으냐면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최소령님이 저한테 이거 진짜 맵다고 해서 우리한테 103개 줘서 최소령님 이거 먹어봤는데 엄청 매웠대. 진짜 맵대. 이거는 부산에서 만든 떡볶인가?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에 시키면 뭐지 이런 팩으로 집으로 오는데 처음에는 치즈도 넣지 말자. 우유나 에그노그도 마시지 말자. 그냥 먹을 수 있는지 해보자. Oh my god. Look at that. 이거 봐라. 야! 또 먹어볼게. 그래? 오! 진, look at this. 진짜 어우. 이거는 지금 먹으면 나중에 똥 살 때는 엄청 매울 텐데. 이거 다 먹어 버리자. 이거 맛있다면 Is it hot? No, it's not even 1% hot. Bitch. Bitch. Whoa! Holy crap! 찰롱 이거 먹어볼래? Oh my god! 여기까지 느낄 수 있어. 아니 알겠어. 나는 slow까지. Oh shh. 맛은 맛있는데 엄청 매워. 진짜 맞아, 진짜 맛있는데. Whoa! 뭐야 아빠? 잠깐만. 잠깐만! 아, 내려갔다. 그때 볼케노 치킨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런 소스 나온 것도 아니고 라면 만들 때 그런 소스요. 가루. 두정 라면이 매운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도 아니야. 야, 바이리도 먹을 수 있어? 바이리는 매운 거 좋아하겠지? 얘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바이리 이거 한입 줄 것이야. 내꺼야. 아, 맛있어. 이거 치즈 넣어버리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찰리. 치즈 넣어주십시오. 많이. 더 맛있어. 이렇게 해야지. 아빠도 주세요. 근데 치즈 못 먹잖아. 아. 난 이제.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매워. 숟가락으로 먹을 거야. 야! 와! 아! Oh my god! That's so spicy! 치즈 먹었네. 야! 와! 오 마이 갓! 이렇게 먹는 줄 몰랐어, 진짜. 야, 치즈 넣으면, 오케이. 나 눈물 나고 있어 지금. 나도. 아빠, 티슈. 아니 난 티슈 필요 없다, 내 남자애가. 야! 치즈 와, 나 다섯 번째 먹었는데 진짜 매웠어. 숟가락으로 먹어봐봐. 형이 숟가락을 안 먹으면 아이스크림 못 가지고
숟가락으로 먹으니 아이스크림 가질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올리 너 이거 숟가락으로 먹으면 아빠는 만 원 주고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 할 수 있겠니? 오케이, okay, here we go. Okay. 자. 괜찮아 올리? No! 아니 처음에는 젓가락으로 먹었으니까 이렇게 양념이 많이 안 들어갔잖아. 숟가락으로 먹으면은 양념밖에 없어. 여러분 이 쭈밀 아찌 빨간 떡볶이는 장난 아니야. 내가 먹는 떡볶이들 중에 얘는 제일 맵지. 진짜 매운 롤러코스터 같아. 어 그럼 만 원 줘야 되겠네. 아빠 만 원 없어. 이거는 맛있는 있는데 진짜 매워요. 정말 매워. 정말 맵습니다. 정말 매운데 that's really good. That's really good 떡볶이. 우리 남자니까 이거 끝까지 먹어야 돼. 마지막. 오늘의 도전 성공. 완전 성공.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꼭 구독 누르시면 like 누르고 댓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 싶은 내용을 아니면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에 넣어주세요. 네. 잘 먹었어. 아무튼 다음 영상까지 안녕. 안녕. Thank you for watching. 올리. 오! 그건 잘했어! 바이바이! 야!